안녕 여러분, 오랜만에 브이로그로 인사드립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웃기도 많이 했고 아름다운 풍경도 눈에 한가득 담고 맑은 공기도 가득 마셨습니다. 잔뜩 마시고 바로 제 고향 영월에서요. 모가차도 만든 거야. 있으면 많이 저기 뭐야 더 줄게요. 아 네. 와 추우니까. 추우니까. 맞아 너무 추워. 감사합니다. 대신요 앉아서 가거라 그러지 말고 그릇을 들고 와. 그러면 더 너무 추워.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으시다. 제가 주문한 게 대추차고 친구가 주문한 게 모가차예요. 여기 네 얼굴 보인다. 진짜? 어. 왜? 어디에? 여기 차. 진짜? 난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좋아해? 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별게 다 웃기네. 뭔가 냄새 너무 좋아. 계속 그걸로 먹을 건 아니지? 어, 아니야. 너무 얄미웠어? 어.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너무 뜨거운데 어떻게 먹었냐, 근데. 건강해지는 맛이야. 난 건강한 맛은 좀. 오우. 왜? 그 적양배추 애호박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할 것 같아. 적양배추, 양파, 가지, 애호박 드세요. 대추, 뭐 씨나 이런 거. 떠놓은 줄 알았다. 언제부터? 아, 씨가 있구나. 아니야 이거 그릇 디자인이야. 우리 완뚝 이제 점심 먹으러 가자. 네 저희 이제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배부를 까봐. 아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 네. 다 맛있었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바람만 안 불면 괜찮은데 바람이 엄청 차갑네? 사랑방 식당 원래는 진짜 작았는데. 아 진짜? 손님이 많아지면서 커졌어. 그때도 사람들 막 밖에서 대기하고 그랬는데. 여기 어디 아니야? 맞아 일로 쭉 들어가야 돼. 어디? 오른쪽으로. 저 차 흰 차 있는 쟤 먼저 보내고 저로 들어가. 아 얘 차 나오는 애들 거긴가? 그런 거 같은데? 그 오징어 먹고 나오시는 거 같은데? 근데 거기 주차 어우 위험하네. 어,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돼. 오른쪽. 없어 보이지만 주차장이 있어. 어, 크다. 어쨌든 식당 도착. 여기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시끄럽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진짜 맛집이어가지고 우리 앉자마자 뭐 메뉴 고르고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2인분이요? 하고 네 하고 가셨어요. 나왔다. 맛있겠다. 이거나 먹으라고. 나중에 먹으면 되지. 근데 영월에 올 일이 없나 이제? 맞아 우리 동치미 맛있어. 그리고 밥을 지금 많이 먹으면 안 돼. 왜? 마지막에 밥 볶아 먹어 마지막에. 먹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먹어. 잘 먹겠습니다. 뭐야? 밥도 맛있어. 전 쌀도 맛있어 여기는. 머리를 묶기 시작했어요. 볶음밥 맛있지? 여기 볶음밥 꼭 먹어야 돼요. 배불러도 먹어야 돼 볶음밥.
받으세요. 무료예요. 사랑빵 식당. 이 사랑빵 식당이었고요. 간판에도 이렇게 오징어가 있습니다. 귀엽죠? 포장도 가능합니다. 와, 근데 나는 늦어도 꼭 이렇게 머리를 감았단 말이야. 엄마한테 엄청 혼났지. 그러면은 너는 늦었는데 머리를 감아. 난 그때부터 참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어. 늦더라도 기름진 머리로는 학교에 갈 수 없다. 휴대폰 진짜 어디다 해? 아까 저기다 해야 되는 건가? 어, 지났어. 미안, 나도 얘기하느라 놓쳤다. 저기 넓은 공터에다가 들어갔어야 된다. 확실히 관광지라 그런지 주차장 진짜 넓다. 최대한 앞쪽에 대자. 걸으세요. 아, 싫어요. 지금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패딩 입고 갈 거야? 어, 왜냐면 너도 입어야 돼. 왜? 저기 소나무 숲이라 추워. 아, 그래? 응. 너가 더울 거. 나 더울까 봐? 아니야, 들어가면 추워. 청년포 도착했어요. 진짜 이쁘죠? 저기 배 보이죠? 저기 배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저거 타러 갈 거예요. 저 배 타고 들어가면 저기 소나무 숲입니다. 짠! 이거 표. 영월 군민이면 할인되거든요. 근데 더 이상 저희 둘 다 영월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어, 야, 저거 타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빨리 가자. 근데 뭐 바로 출발하겠어? 혹시 모르지. 정 없이 갈지도. 여긴 영월이야. 정이 없지 않아. 빨리 뭐라고. 신선이야. 정이 어떡해. 아, 그래도 빨리 가는 노력은 아, 보여야지. 아, 노력을. 안녕하세요. 아, 표. 여기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어, 매우. 좀 더 한 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바다 같다. 아, 저 애들 봐. 내 옛날에 했던 거 똑같은 짓 하네. 돌 던지기. 내가 말한 돌밭 이거야. 아, 나 구두 신고 왔다가 여러분 여기 오면 구두 신으면 안 돼요. 돌밭이야, 돌밭. 너도 약간 돌에 그 모든 풍감이 느껴지지 않니? 어. 어. 꼬라지는 거야. 그럼 이제 유튜브 각이지. 아, 각 재는 거였어? 어, 그럼 그럼. 왜 말렸어? 이런 데 걸려 넘어졌어야 했는데. 아, 이런. 여러분 이게 아이폰으로 촬영하는 거거든요? 색감이 훨씬 잘 잡히네. 딱 여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크고 두꺼운 소나무도 있고 이 소나무들이 계속 있습니다. 아, 은하 여기 너무 이쁘다. 사진 찍어줄게. 일로 와봐. 그 자연이 예뻐 보일 때가 진짜 늙을 때. 늙었을 때. 나 그럼 늙었나 봐. 나 지금 너무 예뻐 여기가. 소원 한번 빌어야지. 뭐든지 중요한 거 꺾여도 하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 아니야? 꺾여도 하는 마음. 이러면 이 위에다가 또 사람들 쌓겠지? 여기다. 조선 6대 임금인 단종이 여기로 유배를 왔어요. 그래서 뭔가 여기 오면 마음이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삼촌이지? 삼촌한테 그렇게 당한 거지? 이 방 좁은 거 봐, 이렇게. 아이고, 왕이었던 사람이 여기서 어찌 살았을꼬. 아, 그래? 아, 그 저기, 저기! 아, 그래, 그래? 아, 그 저긴가 보다, 저기. 그 말 들었어? 단종이 너무 아내가 그립고 한양이 그리워서 한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절을 했다고. 혹시 단종님? 저기 앉아계신 분이 단종님인가? 앞에가 사육신이고? 단종을 아련하는 선비. 그러면 단종 맞네. 진짜 오래됐네. 이 소나무가 청년포 안에서 제일 오래되고 큰 나무거든요. 진짜 크죠? 귀여워. 그치? 어. 안에 들어오면 춥다니까.
나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아, 네. 네네네, 찍어드릴게요. 다른 포즈도 하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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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하트 하트 하트. 아, 너무 예쁘다. 아, 이거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 사진은 너가 찍어줬잖아. 아니, 다른 포즈도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섭섭해서. 맞아, 올라가는 길 있어. 응. 올라가면 영월 풍경이 싹 보이는데. 그 자막으로 써? 어어. 제가 여러분 이거 로드뷰나 로드뷰를 어떻게 가? 여기는 차가 못 오는데. 아, 구글 뷰. 구글 뷰나 뭐 그거 나와? 몰라. 아, 그거 안 구글 이름. 아, 저기 돌 던지고 있어. 해봐 해봐. 많으시군요. 다시 해보세요. 할아버지도 안 되시네.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과연. 다들 물수제비한 내 기적은 없었다. 이게 거친 것이 이렇게 몽그러지는, 오래 있으면 물에 막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사람도 마찬가지야. 늙으면은 맞아요. 닳아가지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쓸모가 없어. 어, 하지만 응. 할아버지는 쓸모가 있으세요. 네. 세상에서 쓸모가 있으시죠. 여기 뭐 달리 떼드릴게요. 여기 붙어 있었어요. 아, 그게 붙었네. 다 의미가 있죠. 네. 우린 머리가 다 쉬었잖아. 그래도 멋있어요. 말씀 감사해요. 할아버지 너무 나이스하셔. 아, 보통 막 어리면은 그냥 바로 반말부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댓말 해주시고 인생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해주시고 진짜로. 영월이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이런 한옥 느낌의 카페들이 많은가 봐요. 여기도 너무 이쁘죠? 너무 센스있게 이렇게 저희 자리 앞에 화분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가려져요. 그리고 강원도 영월의 아주 좋은 점, 친구가 알려줬는데 밭뷰. 저 밭이야, 논이야? 밭이지. 밭이야. 저기요. 논이요? 아니야. 이거는 오미자고, 이게 바닐라 에그 타르트, 이게 그냥 기본 에그 타르트. 아, 이거 페이스트리다, 그치? 야, 이거 청포도 웨이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과일은 같은 거인 것 같거든요? 오렌지랑 이게 민트, 로즈마리. 이거는 에이드에 다 들어가 있는 건가 봐요, 공통적으로. Cheers! 아, 그럼 어째? 어째 좀 싱겁더라고. 근데 안 섞어서 그렇고 위가 하얀데 그냥 먹더라. 나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 맛이지. 맛있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바삭하지? 나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아. 바닐라 빔. 진짜 배불렀는데 순삭했네. 카페 육지고도였고요.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쇼로롱. 단종문화제 시즌은 시즌이구나. 와, 이게 우리 단종제 할 때.
우리 단정제 할 때마다 걸었던 길입니다. 나는 그때 징 들었어. 너 뭐 들었냐? 우리 다 1학년이니까 징 들지. 짜증나. 무겁고. 제일 무거운 거. 그러다가 누구지? 누가 소라가 제일 가볍잖아. 아, 나각. 나각? 아, 나각. 아, 나각, 나각. 소라래. 나각. 나 꿈이 안 되는데. 내가 버렸네. 여기는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여러분 갑자기 보여주는데 그 장릉이에요, 장릉. 단종 묘가 여기 있습니다. 아 들어오시려고 그랬구나. 무튼 그래서 내가 맨날 징 들고 막 있으니까 누가 나가기랑 바꿔줬잖아. 진짜? 어. 누가? 그건 기억 안 나. 계속 한 사람 있다고? 그리고 단종제 때마다 비 오는 거 알지? 아 그래서 바꿨잖아. 그래서 다 말로 우리 엄마도 그 얘기 하더라. 저희 방금 여기에서 도넛이랑 핫도그 샀거든요. 이거 주인 아주머니 분이 진짜 너무 친절하셨어요. 너무너무 서비스로 하나 더 주시기도 하셨고 안에 보여주세요. 짜잔. 요거랑. 근데 너는 왜 핫도그에 설탕을 안 뿌려? 어머어머어머. 아까 매장에서 영상을 찍었으면 좋았을 걸. 진짜 엄청 친절하셨어. 맞아. 근데 오늘만 저희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맨날 그러신 거라며. 그치?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시는 거지? 좋아해.